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좀 멋지고 이쁜 다육식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육식물은 정말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 중에 한 가지죠. 흑개리 철화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흑개리 철화 같은 경우 합식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서 이렇게까지 번식이 된 한몸 번식으로 이루어진 흑개리 철화라는 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딱 봐도,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육식물, 세월이 좀 꽤나 많이 묵었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팍 나는 그런 다육식물이죠. 지금 흑개리 같은 경우는 그랍토베리아 속에 속한 다육식물이고, 흑개리가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다육식물이에요. 국민 다육이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쉽고 또한 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다육이라 하는데 흑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입니다. 아마 키우시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면은. 흑개리 같은 경우 이제 머나먼 나라 멕시코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 기비플로라는 다육식물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용어를 부모로 두고 있는 두 아이를 교배해서 만든 게 바로 앞에 있는 흑개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철화인데, 자, 밑에 부분이 철화라고 한게 바로 이거죠. 생장점들이 모두 붙어버려서, 보시면은 이렇듯. 생장점이 다닥다닥 붙어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철화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철화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철화가 풀린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철화만 있으면은 약간 좀 식상하고 또 일반 그것만 있으면 식상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 웅장한 목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렇게 돌아서, 자, 이런 식으로 밑에다 한번,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커가지고 잘안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목대가 진짜 웅장하죠? 굉장히 거대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도 이게 지금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목대들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튼실한 목대. 야, 이거 이쪽 한번 봐보세요. 목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화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분하고 거의 뭐 일심동체가 돼 버렸어요. 화분에 기대해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 거대한 몸들이 다행히도 이걸로 이 듬직한 목대로 인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버티지 못했으면은 너무 무거워서 끊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엄청 크죠. 크다 보니까 끊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굉장히 두껍고 또한 가지 밑에가 이제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거의 일심동체 화분과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흑개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라고 하면은 이 색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색감이 굉장히 이걸 무슨 분홍빛은 아니고 약간 좀 자주빛으로 물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다육식물 보면은 여름철에는 색감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흑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만 조금 이제 햇빛을 신경 써 주신다면은 색감이 그래도 이 분홍빛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름철에도 어느 정도 색감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흑개리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 부분. 보시면 이게 말라 있죠? 이 부분도 그러고, 이거는 좀 심각하지가 않고, 자, 이쪽, 이쪽.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보고 이제 물 주는 거가 이게 막 회복이 안 된다, 말라간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다육식물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목대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다육식물은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하엽이 져요. 밑에 잎이 없어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목대가 돼가는 과정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하엽지는 과정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상태를 항상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다면은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흑개리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이제 에케베리아나 아니면 로제트형으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조그만한 흑개리를 구매하셨다면은 충분히 목대를 만들어 볼 만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앞에 있는 흑개리입니다. 다만 이 앞에 이렇게까지 목대가 되기까지는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세월을 아 이게 몇년 키우면 이렇게 됐어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15년은 당연히 넘겼고 15년 이상 된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보시면은 목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자체가 아 이거는 뭐 당연스럽게도 그 정도 세월은 묵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다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국민다육이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다육이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제 키우기가 그렇게 좀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무난한 다육식물에 속하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꼬지도 굉장히 잘 되고 삽목도 잘 되는 편이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뭔가 입꼬지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흑개리 굉장히 좋아요. 입꼬지 굉장히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기에 실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품 흑개리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